자, 그리고 이제 한진 칼 보겠습니다. 한진 칼 기준에서는 오늘 수급이 개인이 14만 5천 주 뺏기는 수급인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 전혀 없죠. 의미 전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이 한진 칼의 기준에서는 수급을 그걸 놓고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타 법인이라든가 외국계 쪽 손박힘이 있었는지 예? 사모펀드 쪽 물량 이제 나올 거다 나왔습니다 했는데 이제 11만 주 나왔어요.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는 겁니다. 자, 2018년 10월 10일로 잡혔는데 10월 1일로 잡아볼게요. 10월 1일 이후에 시장 이슈 불거진 이후에 사모펀드의 누적 수급은 30만 주 오히려 매도입니다. 그죠? 이제 매도로 잡혀 있어요. 더 이상 물량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 앞전에 얼만큼의 물량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타 법인 쪽은 계속해서 증가죠. 최근 변동성 속에서도 증가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델타 쪽으로 추정되는 이제 외국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도 손바뀜의 흐름 충분히 있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매도한 외국인들 기간이 있을 거고요. 매도한 외국인 기간은 얼마입니까? 57만 주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57만 주입니다. 평상시 60만 주, 70만 주 거래될 때로 기준 잡으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돼요. 근데 어느 가격, 지금 가격에서 계속 손바뀜을 주고 있다는 거죠. 24일, 26일, 27일, 지금 가격에서. 그러니까 손바뀜을 줄때 평균 단가는 당연히 높아지죠. 매도한 쪽은 매도한 쪽이고 신규로 매수한 쪽은 단가가 높아진 상태. 공매도 상환 일부 있다 할지라도 단가가 높아진 상태. 또한 가지는 외국계나 기관이나 또 기타 법인 쪽의 수급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순매수의 기준에서 나올 수 없는 물량들 잡아간 쪽이 많죠. 그러니까 기타 법인의 58만 4천 주의 순매수라든가 매수라든가 이런 기준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으로 나올 수 없는 물량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이 물량이 나오면 소형주, 잡주 그런 개념이라면 나 M&A 할 거야 해놓고 주가 올라오면 다 팔아먹고 아 가격이 안 맞아서 안할 거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러한 극대형주의 경우에 강성펀드 이런 쪽에서 나 이거 경영권에 참여할 거야 해놓고 주가 올라 팔아먹었어요. 그럼 시세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라이센스를 뺏길 수 있어요. 예? 기관 투자자라 라이센스가 있어 기관 투자자죠. 그 자체를 뺏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가 나 우호 지분으로 이거 할까? 아 경영권 할까?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분명히 밝혀놓고 단기 차익 실현했다. 그럼 수익에 대한 부분은 몰수 개념으로 앗어갑니다. 불공정 거래이기 때문에. 반도 쪽이 그나마 조금 여유는 있어요. 반도는 경영권 지분 신고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난 그냥 샀어. 뭐 이런 뉘앙스를 지금 흘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 실현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럼 거의 6천만 주 가까운 주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도가 만약에 6%로 가면 66에 36, 360만 주죠. 그러면 엊그저께 1200만 주 터질 때 반도가 360만 주를 털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한진칼의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이슈 부분을 경영권 분쟁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의 기준으로 잡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으로 잡아가는 거고 계속 설명드린 이유가 오늘도 추가 편입 그리고 차익 실현 이후에 바로 재편입 그리고 물량 없으신 분들 강도 있게 편입 또 물량 있으신 분들도 비중 조절에 대해서 편입 기준의 우위 이렇게 잡아드린 게 그냥 줄세개 걸어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누적 수급 자체가 나올 수 있는 물량 유통 물량이 감소했다. 그 이전에 매집한 물량도 있지만 어찌됐건 강성펀드의 편입 단가가 뭐 지난 올해 들어서 지난 7월 1일 이후의 기준 7월 1일이나 4월 16일 이후의 기준 그 기준만 잡아도 20% 가까운 물량을 외국인과 기타 법인이 가져갔어요. 20% 가까운 물량을. 그 앞전에 뭐 강성펀드든 뭐 델타든 뭐 반도든 지분 신고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량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지분 신고가 된그 기준은 33%가 넘어요. 이번 물량까지 하면 제가 볼땐 35%, 36% 넘어갈 거예요. 유통 물량의 36%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통 물량의 36%가 없어졌는데 그 물량이 바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급 논리에서 이쪽에서 지금 물량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잡아가는 위치가 되죠. 계속 잡아가는데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윗방향으로 나오겠어요? 아랫방향으로 나오겠어요? 잡아가고 있는데 윗방향이죠. 그럼 가장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됐던 구간이 38,000원, 37,000원대인데 그 구간을 이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수급이
유통 물량이 계속 축소가 되는데 저기를 왜 이탈을 해야 돼?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해서 손절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손절의 의미도 없고 이탈했다고 해서 거기서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어찌됐건 49,000원에 50% 전량 차익 실현, 아니 50% 차익 실현 분명히 나갔고, 비중을 우리가 39,100원에서 5% 추가 편입하면서 20% 비중을 갖고 왔고, 그럼 그20% 비중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어디서 다 편입한 거예요? 12월 달만 기준 잡으면 여기서 다 했고, 그 앞전부터 하면 저 바닥에서부터 다 잡아왔고 우리는. 그죠? 그럼 겸손을, 윤정도가 겸손을 떨어서 12월 달만 기준 잡아도 요 평균 단가면 39,000원대? 그리고 마지막 잡은 것도 39,100원대? 그 가격에서 49,000원에 절반 차익 실현하고, 또그 기준에서 재편입 물량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절반 차익 실현했으면 20%에서 10% 남잖아요. 그럼 30% 비중까지 채웁니다. 그럼 얼마예요? 20%를 47,600원에 채운 거죠? 47,750원? 손절 2% 범위 잡고 손절. 그럼 20%에 대해서 2%가 손절 나간 거고 나머지는 전부 전량 수익 확정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밑으로 밀려 내려올 때 편입 비중을 좀 공격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 편입의 기준. 그래서 최대 폭의 고점으로 잡으신 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 최대 고점은 41,950원을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38,000원대, 39,000원대 잡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것도 전량 차익 실현한 이후에. 그럼 지금부터는 주력주의 기준이기 때문에 빠른 수익 내주세요, 당장 수익 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한진칼의 기본적인 5만 원 돌파의 목표 주가는요, 지금 가격 대비 25%죠. 이 5만 원 돌파의 목표 주가는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 이내에 나옵니다. 밑으로 조정은요, 아 조정이 어떻게 나오겠냐고. 또 설명해야 돼요? 아니 강성부 펀드가 17% 못 팔잖아요 지금. 매집은 했는데 못 팔아요. 팔렸던 난리가 난다니까. 금융당국에 라이센스를 뺏긴다고. 델타 10% 지분 팔수 있냐? 못 판다고. 반도만 팔 수는 있는 여건인데 거기도 팔려고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정도 시세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도 결국은 유통 물량 34%에서 36%가 없어져 버렸고, 그 물량이 개인들의 물량도 어마어마하게 뺏겨졌어요. 한20% 가까이 뺏겨진 거고, 추가적으로 연기금 물량 한10% 뺏긴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 유통 물량 기관들의 차익 실현 뺏긴 거고. 근데 뭐 이제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밑으로 내려올래 내려올 수 있는 기간이 안 돼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4월 달에 이상 변동성 이슈 때문에 이상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이걸로 원래 끝이 나야 돼, 보통 일반적인 흐름은. 근데 지금 그런 흐름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 이상 변동성에서 당연히 차익 실현 미끄러지고 투매 나온다고 쳤을 때 나머지 부분은 그때도 계속 잡아가죠. 이때도 계속 잡았단 말이에요, 그들도.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려질 수 있었던 거는 뭐라고요? 수급에 있어서 매집의 세력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매집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그 종목 반대급부에서는 예를 들면 한센 같은 경우에, 예? 월봉 보시면 어떻게 돼요? 깨진 다음 못 돌리죠. 여러분들이 신라젠, 셀트리온 좋아했지만 실질적으로 한미 약품이 대장주였어요. 오바마 케어 이후에 5천만 원짜리를, 시가총액 5천억짜리를, 예? 그거를 9조까지 땡겨버리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 없이. 결국은 이런 종목은 펀드멘탈도 아니고 매집도 아니기 때문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신라젠이 돌릴 것 같아요? 예? 혹은 현대건설이, 아까 교육을 해드렸지만 현대건설이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이번에 2018년 이후의 기준만 놓고 보시더라도 현대건설 돌릴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고 매집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죽어도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 난 한진칼은 올해 4월에 고점을 넘겼네. 어떻게 넘기지? 저런 종목이 각종 테마주들 다못 가는데 얘는 왜 넘기지? 매집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심리적으로 위축되시더라도 이걸 이해를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1월달 계좌 수익 최소 10에서 최대 25% 30% 보는 겁니다. 1월달에. 여기에서 움직여주고 IT 조금만 움직여주면 그 수익 안 나올 것 같아요, 계좌가. 아, 1월달에 저그저 뭐야 연휴 때, 에? 설날 연휴 때 선물 많이 받아야 된다니까. 선물 많이 받으려면 수익이 많이 나셔야지 여러분들이.